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총장과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그 신경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?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범행의 일시, 장소,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.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?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. 파출액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. 이러한 분들도 기소를 할 것이죠. 그래서 수사를 마쳐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지금 의원이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,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. 김영주 의원님, 네. 그 어느 누가 박지원 의원에게 의원님은 자꾸 왜 공개적인 국감장소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느냐라고 공세를 할 수 있겠어요? 사실은 대단한 공세죠. 예. 깜짝 놀라서 입어 우퇴를 하고 말았습니다. 박지원 의원이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변명이 자기가 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왜 패스트트랙 수사를 잘 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죠. 그래서 아예 전공법으로 있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 윤 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하고 이 건을 왜 연계시키는지 모르겠다. 아무 상관없는 거다. 아무 상관없는 거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요.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의원들을 조사하기 어렵지 않느냐. 현실적인 얘기를 또 자기 나름대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. 또 뭐 야당에서 질문할 때도 예컨대 그러면 그 조사를 말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느냐. 아, 그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유연성도 보였습니다. 예. 그렇지만, 어쨌든, 누구를 한편을 잘, 뭐, 더 잘해주고, 덜 잘해주고는 없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럼으로써 윤 총장이 이긴 것입니다. 예.